만약에라도 차드에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가져가세요 라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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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맨날 먹었던 거. 본주 안녕하세요. 사회개발 교육팀 김그랑 결연관리팀 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예요. 여기 있는데 차드라는 나라입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중앙에 있고요. 수도는 자메나입니다. 차드라는 국명은 차드호에서 유래했는데 카누리어로 큰 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랜 식민지배와 내전으로 언어, 인종, 종교가 다양한데요. 현재는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국가로 지정되어서 아쉽게는 여행으로는 가기 조금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더 알려지지 않았고 생소한 차드를 랜선으로 함께 떠나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짠! 네, 먼저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는 그 황열 예방 접종을 이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예방 접종 맞았던 증명서. 이거는 비즈니스 트립으로 30일짜리 비자를 받아서 처음에 입국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장기 비자여서 그 도장으로 이렇게 찍어주고 입국하면 이렇게 확인해주는 이제 사증이 있습니다. 저는 한 22시간 정도. 저도 비슷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부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만 알고 있는 여행. 네. 네. 나만 알고 있는 여행. 이건 차드 국기죠. 저희 굉장히 자주 만나는 이 국기가 루마니아 국기랑 똑같이 네, 생긴 맞아.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알아보더라고요. 이건 차드 거다. 어떻게 알아? 그 지식인에도 이게 있더라고. 네. 뭔가 조금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나 봐요. 아 여기는 제가 차드에 도착한 날 차 안에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차도 많고 건물도 3층 이상인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명동 네. 외국인도 많고 차도 많고 이게 제가 아마 5월 말이었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인데 보시면은 53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만큼 더웠다. 그래도 그 큰 나무 아래 그늘 안에 있으면 또 되게 서늘하고 네, 시원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월쯤 되면은 그들의 입장에선 또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게 패딩을 입고 모자를,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모습들이 아 저는 정말 아직도 더운데 차드 사람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덥거나 아니면 안 덥거나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 항상 똑같았어요. 덥고 네. 좀 덜 덥고 네 그런 느낌. 차드에서는 네, 음식이 되게 귀하긴 한데 사업장 다니면서 먹었던 낙타고기 절대 잊을 수 없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소고기보다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이게 소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는? 그리고 여기 보면 낙타고기에 양파를 좀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빵을 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또 라임 소스 같은 걸 뿌려서 먹어요. 그럼 되게 새콤하면서 아, 진짜 맛있습니다. 마트가 이 양산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마트거든요. 그래서 좀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들 많이 들어오는 마트인데 프링글스나 도리토스 같이 양산품들 이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모던마켓에서 많이 구해서 먹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게 SS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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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맨날 먹었던 거. 이거 똑같아요. 이게 과자가 들어오는 요일이 따로 있거든요. 수요일 뭐 목요일이었나 이랬어가지고 목요일 오후에 이제 퇴근 후에 가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기 전날 오후에 들어가면 없어가지고 일부러 요일 맞춰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드에 들어갈 때 우연히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샤워기 필터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사용 전에 이렇게 깨끗한 거 보이시죠? 하얘던 이제 필터가 1주 차에 이렇게 갈색이 되기 시작했고요.
3주차 만에 까맣게 변했어요. 근데 제가 필터기가 필요한지 모르고 사실 이 하나만 챙겨갔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12개월 동안 썼었는데, 만약에라도 차드에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필터를 꼭 가져가세요 라고 제가 과장님께도 저의 사견 준비물에 네. 필터 12개 네. 굿 트래블. 저희가 이제 사업장 오고 갈 때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정말 그냥 길에 뭐 낙타 떼들이 있기도 하고 뭐 소 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차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걔네들도 차를 피해서 다니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다 피해가는 느낌. 사실 이렇게 소 떼가 있는 풍경이 저희한테는 되게 흔한 풍경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건기가 되면 하마들이 내려오거든요. 이거 길에서 찍은 차 타고 가다가. 진짜요? 우리 집 앞에서도 이제 보이는데 길에서도 이런 하마가 있고, 하마가 위험하니까 가까이는 가지는 못했던. 저희가 학교를 이제 하나 짓기 시작했는데 그 사막에서 취침을 해야 돼요. 출장을 가면 아침에 이런 카펫에서 이제 그냥 자거든요. 일어나면 이런 공작새가 와서 잠을 깨우는 네, 그런 출장의 여정길이 있어요.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아라비컴이라는 사막에 나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고무처럼 이런 열매같이 생긴 게 맺히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따서 먹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누룽지 맛이에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일단 사막을 가면 무조건 많이 따서 늘 사막과 다르바나만 지역 갈 때는 늘 즐거워요. 멀긴 멀지만.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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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드에서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게 학교를 짓고 학교 내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그런 희망학교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직 아프리카에도 이제 식수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우물을 만드는 식수 위생 사업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학교가 되게 중요한 게 우물도 있으니까 이제 그 식수를 얻기 위해서도 오기도 하고, 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모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부모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학교를 다님으로써 아동들의 미래가 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들을 이제 부모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뭐 출석률이라던가 등록률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엄청 경계하고 가까이 가면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제가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손잡고 막 안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친해지기도 했었고, 막 갈 때마다 아이들이 막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안녕. 네, 나가서 누가 울어. 디게라! 항주! 오, 김강선! 안아페! 아하! 안아페! How's the weather like in Chad? Very hot. Very hot? The temperature is almost 46. 46? Wow, you're melting. Yeah. We almost died. Almost died? Well, you're alive. It's okay. How is the COVID situation in Chad? The COVID situation now is, everything become normal. It's just like before COVID situation. So you don't need to wear a mask anymore? Oh, no, I think we need to wear a mask. Mm. We need to wear a mask. Anyway, the decision is still on the... Yeah, all COVID situation is finished, but we have to follow the restriction like other countries. Right. That is the best way. Could you be closer together? Like this. Like this. So I know that there are so many beautiful things in Chad.
So could you introduce the beauty of chat? First of all, the first thing I would like to introduce is chat. First is about the hospitality, where everything can be shared, even if it's just a single piece of something. Anyway, if people have something, it is a kind of obligation to share with another people near him. For example, I cannot have something to eat, but my neighbor doesn't have something to eat. It's impossible. We have to share it. And when we put it, we say, yalla. When we say yalla, it says, oh, you have to also do it. It's a little bit different with what I learned from other countries. Mm-hmm. So you mean Chadian people always do together, sharing and eating together? Yeah, exactly. That's good. That's good culture. Thank you for sharing the various things.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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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soon. Please come to Korea. Okay.차드에 다녀온 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파견 기간 동안 차드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다시 차드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결연관리팀에서 차드 국가 담당자예요. 그래서 차드랑 업무상 소통을 매일 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상 소통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이제 생활을 했을 때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직원들이랑 연락도 하고 하니까 되게 추억이 많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애니얼 컨퍼런스를 하러 한국에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다 보니까 항상 직원도 오면 아 여기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곳이 있는데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져서 직원들 만날 수 있는 날이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차드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은? 1번 낙타, 2번 돌고래, 3번 하마. 퀴즈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으로 세 분께 루안다 협동조합에서 직접 수입하고 전문 로스터가 로스팅한 싱글 드립백 그리고 머그컵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